오늘은 영종도 운서역 초역 세권 오피스텔 메이플2의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이플2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3093-6번지에 지어지는 오피스텔입니다. 운서역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 세권 오피스텔로서 건축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0층입니다. 오피스텔은 3층에서 10층까지, 상가는 1, 2층에 위치해 있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550평이며 건축 면적은 330평입니다. 주차 대수는 계획 대비 181대로서 법정 주차 대수 대비 105%로 넉넉한 주차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종도의 발전 비전이 투자자인 고객분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 사항일 텐데요. 2017년 개장 운영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을 비롯해서 이보다 3배 큰 카지노 복합 관광 리조트가 현재 한화 건설과 함께 순차적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실미도를 잘 아실 텐데요. 무이솔레 해양 복합 리조트가 건설 예정 중에 있으며, 아직은 개발이 더디지만 미단 시티에 있는 프리 시저스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건설 예정 중에 있고, 한상 드림 아일랜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워터파크, 해상 관광 레저 도시가 건설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제3면 육교가 건설 중이어서 영종도 발전을 이끌 중요한 교통 인프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송도 청라와 함께 국제공항 입지를 기반으로 항공정비, 항공물류, 카지노 관광, 해상 레저를 중심으로 국제 관광도시로 발전 중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침체됐던 영종도 내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를 뛰어넘는 카지노 복합 관광 리조트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해상 관광 레저 휴양지가 영종도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 2017년 개장 운영 중이고,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내년부터 순차 개장 예정에 있으며, 프리 시저스 카지노 복합 리조트도 1년 연장되어 공사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상 드림 아일랜드, 무이솔레야 해상 리조트,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 리조트 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등 영종도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완성되는 3, 4년 후에는 국내 최고의 꿈의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플2는 공항철도 운서역을 통해 마곡지구, 홍대 입구, 공덕, 서울역까지 50분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운서역 인근은 영종도 내 전철역 인접지역 중 최도시지역으로서 20년간 지속개발 및 안정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 건설로 배후 수요가 탄탄한 곳입니다. 또한 영종도의 지속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유입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시속 150km의 초고속화 철도도 예정되어 있어서 영종도는 교통망 확충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초역세권 입지의 장점으로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중심상권 인근에 위치한 근린공원, 백운산이나 은골공원 등은 바로 숲세권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겠습니다. 고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99%는 입지입니다. 특히 전철역 인근의 오피스텔은 지금도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역세권의 지역보다 역세권이 청약 경쟁률이 3배 이상이고, 평균 시세 차익도 2, 3배 이상이라는 점을 고객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투자하는 데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년 6교는 영종도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작년에 착공되어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와 영종국제도시를 자동차로 5분 거리로 연결함으로써 여의도 30분, 강남 50분대 진입이 가능하여 서울권 진입을 더욱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라 지역에 유치 예정인 아산병원, 스타필드, 도움구장, 금융 인프라 시설까지 활용 가능함으로써 영종도는 이제 청라 권역까지 아우르는 꿈의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입별 투자 물건 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이플2는 A타입에서 G타입까지 총 7개 타입으로 전용 7평에서 전용 14.7평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A타입은 분양가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가장 적은 평형인 G타입은 1억 5천에서 1억 6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F타입과 G타입은 분양 마감되어 현재는 A, B, C, D, E타입을 절찬리에 분양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객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재값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어서 현재 영종도는 계약 면적 기준 대비 평당 1,000만 원, 전용 면적 기준 평당 2,200에서 2,400이어서 지금 아니면 앞으로 분양받는 오피스텔은 이보다 훨씬 비싸진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서 투자 판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자금 스케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메이플2는 신축 분양 물건이어서 계약금 10% 외에는 입주 시까지 자금 부담이 전혀 없고 중도에 무이자 대출을 50% 정도 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 이자가 올라도 대출 이자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담보대출 최대 70%, 임대보증금 수령 등으로 실투자금은 그거보다도 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이플2의 장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면 계약금 10%의 자금 부담이 전혀 없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이자 부담도 없으며 영종도에 공급된 6평 이하의 원룸이 약 80%인 걸 감안하면 메이플2는 1.5룸뿐만 아니라 2점 투룸을 전격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향후 영종도 개발과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희소 가치가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임대 보장을 전격 시행함으로써 초역세권 입지는 물론 안정적인 월세 수입도 가능해서 지금이 고객님들한테 가장 좋은 투자 조건으로 분양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플2는 광학철도 운서역 초역세권에 입지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관광 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탄탄한 배후 수요, 카지노 복합 리조트 항공 물류 해상 관광 레저 등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현재 순차 진행되고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은 물론 자금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부터 약 2년, 즉 양도세 일반 과세로 적용되는 시점에 영종도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점이 현재 기준 약 3.4, 3, 4년 후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10%로 꿈의 도시 영종도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종도의 대규모 매모드급 개발 호재 완성과 양도세 일반 과세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메이플2이기 때문에 영종도는 지금이 최고의 투자 적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관은 발산역 9번 출구, 강서구 공항대로 247, 퀸즈파크 9, 시동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 홍보관을 방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메이플2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각종 세제, 또 투자 비전, 실현 가능한 투자 수익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메이플2 분양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